안 또. 네 여러분 됐어요? 음악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요? 오글거리는 현장입니다. 방구석에서 하는 우주쿠 박스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그 뭐냐 금요일 불금. 오늘은 불금. 아 파이어 프라이데이. 우주쿠 박스에 와주신 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앞머리 왜 이러죠? 네 여기는 누구랑? 설아 언니의 방이고요 여러분. 소리 아 소리 원래 끄는 거지? 어 네 그 뭐냐 네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우주쿠 박스 시즌 2 시즌제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시즌제 네 시즌 2로 찾아왔습니다. 후! 그 잠깐 그 앞에 지수 씨가 네. 제 뒤에 소중한 물건들을 막 아, 헤쳐가지고 네, 살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 너무 걱정됐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진짜 솔직히 그거 알죠? 많은 친구들이 많은 브이앱을 했지만 우주쿠 박스를 제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알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네. 솔직히 이제 저희가 우주소녀의 대표 맞아요. 입담 자칭. 얘가 입이고 전 다음. 사실 그 최근에 한 게 은서랑 한 거거든요. 보셨어요? 모니터 하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어떻게 안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한 것만 보죠. 아 네. 네 사실 사람이 물론 은서도 잘했지만 설아 언니가 먼저 옛날에 한 거 은서 옛날에 좀 되지 않았어? 좀 됐죠. 이제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한 거긴 한데 좀 되기는 했어요. 네 그거 본 거 같아요 조금. 진짜 설아 언니 근데 냉장고가 너무 잘 보이네. 네 아니 뭐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늘 브이앱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네. 이렇게 방구석인데 설아 언니의 룸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오프닝으로 베이비 페이스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뭐냐 브이의 필터를 베이비 페이스를 썼거든요. 네, 저희가 무슨 필터를 할까 했는데 베이비 페이스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 네. 필터면 우리 노래도 베이비 페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프닝 곡으로 베이비 페이스로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베이비 페이스 밥 가족 그리고 팬들 이제 포함 팬 가족 멤버들 세 가지 그리고,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네 가지 넘어갔어요 지금. 네 그렇다 쳐요. 그리고 베이비 페 아 필터 필터 필터가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필터를 안 하면은 뭔가 이제 브이앱 맛이 안 난다는 맞아요. 그런 브이앱 맛은 필터다 약간 이렇게 설명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컨텐츠가 뭐죠? 오늘 뭐 우주쿠 박스. 우주쿠 박스죠. 그러니까 콘텐츠고 사실 항상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말이 많아지는 브이앱이긴 하지만 그만큼 재미와 웃음을 보장해 드린다고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 요즘 근황 토크를 해 볼까요? 사실 저는 브이앱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활동 끝나고 사실 이렇게 팬분들한테 뭐 행사 빼고는 스케줄 갔을 때 빼고 브이앱을 처음 하는 거라 요즘 근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님. 요즘 근황 저는 이제 또 우주소녀도 했지만 저 우주미키로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은 안 하지만 우주미키. 그런 노래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저희 우주미키. 외국 노래예요. 외국 네. 노래. 네. 저희 우주미키로 또 되게 브이앱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도 찍고 맞아요. 해가지고 잘 하고 있고 근데 뭐 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 편하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브이앱 한 지가 꽤 됐어요. 사실 저 봤거든요. 그 어색한 방송 보면서 좀 어색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제가. 그건 정말 설아니의 리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네. 그리고 이게 보는 제가 좀 더 다 부끄러웠어요.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멤버분 중에 어떤 분이 그거 먹다 체했다고 밥이 멤버분이라고 할게요. 네, 네. 멤버분이 밥 먹다가 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어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저희 멤버들이랑 할 때보다 좀 색다른 그런 매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우즈미키 로원인을 또 열심히 준비를 지금도 준비는 끝났어요. 끝났나요? 네, 끝났고요. 네, 이제 우즈미키로 열심히 오픈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이앱을 엑시랑 하니까 마음 편안하고 지금 정말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는 맞아요. 이거 아니면은 아니 자세부터 좀 되게 편해 보여요. 네, 자세 굉장히 편해요 지금. 거의 뭐 휴가예요 휴가. 네. 굉장히 편해요 네, 지금. 네, 오랜만에 이제 설아님이 편하게 방송하시는 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땅을 보는 효과가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저희 이거를 어디다 세워둘까 해요. 어, 네 여기 마침 의자가 있습니다. 네, 옷이 많이 걸려있는 의자. 네. 이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 나오네. 이게, 네. 안 나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I'm Groot. 어 Groot. 어벤져스가 네. 또 굉장히 약간 사실 저는 SF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어벤져스는 꼭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로맨스파 아니에요? 저 아니요? 저 그럼... 호러파요. 아, 저 로맨스파. 네, 저는 호러를 정말 애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루트 진짜 마음 아프지 않았나요? 그루트가 사라질 때 저는 그루트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루트, I'm Groot.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먼 산으로 가고 있어요 얘기가. 네. 오늘 이제 액돌의 우주크 박스니까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사연을 듣고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댓글로 스포하지 말라고 스포하지 말라고 네 오케이 스포 안 할게요. 이제 사연을 듣고 노래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또 요즘 또 음악 감성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사연은 안 올려주시네요. 사연을 안 올려주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가 되게 많이 내렸잖아요. 저는 그 새벽에 어저께인가 새벽에 자고 있다가 저는 토르가 온 줄 알았어요. 번개가 그냥 버정적인 게 아니라 뽕 이렇게 하는 곳에 아, 맞아요. 자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전쟁 난 줄 알고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깼다가 번개인 것 같아서 다시 잤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잤어요. 혹시 그 빗소리를 듣고 노래를 들으셨나요? 저는 비 온다고 비 노래를 듣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제가 비 올 때 노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비가 오면은 네. 또 오늘도 비가 왔으니까 제가 틀어드릴게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 혹시 너무 옛날 노래가 아이유 선배님의 레인드롭. 아 레인드롭 아이유 옛날 노래 여러분 아세요? 저희 더 옛날 노래도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땐 비 올 때 약간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딱 들고 뭐 만약에 어디를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디를 뭐 이동하실 때 그 노래 딱 들으면 괜히 발걸음이 약간 추적추적 걷게 돼요. 아시죠? 약간 감성적으로 추적추적? 약간 추적추적 이러면서 약간 좀 약간 아 하면서 약간 이런 스타일로 비가 오실 때 레인드롭을 들으시면 비가 오실 때? 비가 올 때 비가 오실 때가 아니라 비가 올 때 그 노래 네. 들으면 정말 감성소녀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저 감성소녀 같죠 여러분. 그러면 저도 굉장히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뭐죠? 제가 좀 약간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여기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아 이 소리 앞에 이 소리 아이유 선배님의 이런 촉촉한 목소리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날 없이 벼가 없나요 벼? 지금 옆면으로 자꾸 와 뭔가 보이는데 추억이 흘러내린다 집에 가는 길 아직 버퍼링이 심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찾아버리고서 아파하는
양추입니다. 맞아요. 또 오늘 같은 날에 굉장히 딱이죠. 여러분 사연을 올려주세요. 내가 네. 보기에는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저희가 명쾌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아무 말을 하니까 사연을 안 써주시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정말 명쾌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다음 달에 저녁이에요. 신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녁 하시면 정말 이제 신나시겠네요. 그러면은 신나는 노래? 저녁 할 때 신나는 노래? 사연이 아주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저녁 하신 분부터 저녁 하신 분들을 위한 신나는 노래? 딱 저녁을 딱 하고 그 딱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셨을 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게 좋거든요. 해피라고 하셨는데 해피도 좋지만 우주소년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거는 좀 반칙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뭐가 있을까? 신나는 노래 저녁 했을 때 브루노 마스 노래 어때요? 잠깐만요. 네 계속 말을 해주세요. 네 말을 해드릴게요. 월요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요. 브루노 마스 That's what life. 약간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딱 돌아오셨을 때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오셨을 때 오늘 불금이니까 또 또 이제 약간 홍대 이런 데 가셔야죠. 엄청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줘. 언니가 딱 꽂히는 사연을 읽어주세요. 와 일하는 애하고 너무 힘든데 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동요 추천해주세요. 뱀피님께서 저희 또 노동요 모모모 때부터 있잖아요. 일할 때 그 아시죠? 노동요 뭐죠? 뭐예요? 우리 그 모모모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곡에도 나왔었잖아요. 내가 삽질하면서 부른 노래.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누가 있나? 그게 있지 않을까요? 노동요는 이게 짱이지. 아 노래 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연 가죠? 다른 사연 갈까요? 일단 그 노동요는 개미송으로 저희 그 무모모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면서 액체를 마치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딱 노동요 하니까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아마 저번 우주컵박스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뭐죠? 그 치즈의 퇴근길이라는 아무래도 퇴근길 빨리 퇴근하고 싶잖아요. 퇴근을 생각하면서 노동을 하라. 그 그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퇴근을 생각하면서? 오 정말 간단하네요. 또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오늘 비가 와서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어요. 너무 슬픕니다. 이럴 때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강레옹님께서 왜요? 너무 문제가 생겼어요. 네, 비가 와서 체육대회가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되셨다니까 저는 그 마음을 진짜 알거든요. 되게 어렵다. 비가 와서 체육대회가 취소돼서 들을 만한 노래. 그러니까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슬프시다는 거에 중점을 줄게요. 그러면은 슬플 때는 저는 옥상 달빛 노래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어떤 거 들려드릴까요? 전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이요. 들어 아시죠? 나 뭔지 슬플 때 들으면은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저는 슬플 때가 더 슬퍼져야지 그 슬픔을 다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대회는 다음에 가시면 되죠. 또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 들려드릴게요. 꽤 느리죠 저희 와이파이가.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계속 떠들고 있겠습니다. 설아는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아 화이팅. 뮤직해요. 이거 별로 안 슬프네. 별로 안 슬프네. 슬플 때 들으면 딱이에요 이런 노래가.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솔레이션. 아 옆눈으로 자꾸 계속 보이는데. 설아 언니 감성이네요. 아, 제 감성이에요 제 감성. 귀여운 기준은 누구나 틀린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이 지금 소리가 진짜 힘나지 않아요 노래? 딱 들으면 순간부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조심하세요. 이거 이 자 떠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맛뜨지 않은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가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모여 앉아 사랑을 노래하자라는 청춘을 우리를 오늘을 내일을 노래하자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노래 별로 가사가 많이 있진 않은데 딱 이 가사가 되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청춘을 우리를 오늘을 내일을 노래하자 이 부분. 그리고 제가 노래 라랄라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저희 보고 요즘 꽂힌 노래 들려달래요. 아 꽂힌 노래요? 응. 꽂힌 노래 있어요. 저는 또 한번 가야죠. 요즘 이 곡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꽂힌 노래. 집에 들어가면 도착했다고 연락하는 게 진짜 왜 그러냐 소리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근데 짠이태 가사 지겹지도 않아 싫지가 않아 넌 나쁜데 그건 나도 다 아는데 뮤직비디오 주인공이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말해 내가 웃으고 그러냐 너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나 stop talking shit 듣기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도 스트레스 받아 줄 따라와 줘 baby 그냥 알아줘 날 잡아줘 너만 알아줘 baby 꽂힌 노래였습니다. 설아가 꽂힌 노래였고요. 저 XC가 꽂힌 노래 한번 저요? 저는 되게 느리긴 하다. 저는요 저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무엇이냐면요 중국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서로 사랑스럽고 항상 건강하고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빠져있는 게 있거든요. 뭐요? 하트 시그널이라는 시그널? 오늘도 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오프닝 곡이 있어요. 꽃잎점이라는 노래. 꽃잎점? 네. 그건 차라리 그냥
옆에 꽃인가요? 꽃 아니에요. 풀이 옆에. 네, 말하는 꽃입니다. 제가 오늘도 꽃이랑 사진 찍어 돌렸는데 또 팬분들이 꽃 사진 세 장을 올렸다고.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아까 저 그 어떤 분께서 닉네임 아이디가 기억 닉네임이라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배 타러 갈 때 배 타러 낚시하러 가신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이거 듣자마자 딱 생각나는 노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도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꽃잎점이라는 하트 시그널 삽입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틀고 있는 노래예요. 자, 배 타고 낚시를 떠난다. 그때 들을 수 있는 설아의 추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죠? 정말 이 노래 정말 배 타본 적 없잖아요. 있어요 저. 옛날에 엄마랑. 여러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가사가부터 낚시하는 노래 낚시하는 노래. 이거 들으면서 낚시하면 다영이처럼 돈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여기 가짜 볼래 생선을 회쳐서 먹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 그 낚시 가신 분도 가짜다 올린 생선을 회쳐서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나도 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에 회를 지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흘러가는 파도와 내 흔들리는 곳이요. 여기 좋아요. 누구 노래야? 조지.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누가 조비 보트라는 조비가 아니라 조지라는 네. 가수분의 보트라는 노래예요. 네,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하시죠? 이 노래 지금 들으면 약간 무슨 노래지라는데 이거 한 몇 시간 뒤에 생각나요. 이 부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너무나 빠르게 어딘가로 멀리 멀리. 저 이거 요즘 자주 들어요. 아 진짜요? 배우신 분? I want a boat. 또 노래 추천? 네. 한트 100만이다. 담임 선생님 결혼하시는데 축가 추천해달라요. 또 언니가 만약에 축가를 한다면 네. 부르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저는 그 원래 그 뭐지? 저희 언니 결혼할 때 축가를 너무 불러주고 싶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뭐? Marry me. 아, 그거 좋죠. 그 노래도 좋죠. 아, 근데 이 노래도 저번에 저희가 추천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패스. 저는 무조건 러브송 하면은 이 노래가 진짜 이것도 너무 옛날 노래긴 한데 러브송? 어? 원래 I'm in love 이거였어요? 스타일볼드 BGM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 정말 이게 나르샤 선생님이 부르신 게 진짜 축가하면 이 노래에 빠질 수 없죠. 그죠. 가사가 아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축가하면 또 그런 노래죠. 사실은 이거 사실은 타이밍 맞추신 적 맞아 맞아 노래만 맨날 5-4-3-1 사실은 뒤늦게 시작하잖아. 축가하면 뭐해? 아 노래 너무 좋아요.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서로 얼굴 보면 떠오르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얼굴 보면? 사실이지만 나 액션은 힙합이니까 저는 아, 엑시모 떠올랐는데 엑시보면 쓸어버려 막 그렇게 생각나요. 왜 쓸어버려? 아니 쓸어버려는 음원이 없어요. 아, 너 뭐
음원 사이트에 있는 걸로. 음원 사이트에 있는. 아, 그냥 쓰러버려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근데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아요, 쓰러버려. 저 있어요.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 마리아. 아, 그 내 미녀는 괴로워 아니라 마리아지. 미녀는 괴로워 OST? 어? 맞지. 너 이 노래 말하는 거 맞지? 미녀는 괴로워 OST. 마리아 말하는 거 맞지? 미 언니가 미녀잖아요. 아, 미녀잖아요? 미녀잖아요. 언니 미녀니까 미녀라서 괴롭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알아? 진짜 다운해요. 여러분 다운해. 자, 다음에 자, 자 진정, 진정. 아, 눈물 날 뻔했어. 네, 진정, 진짜 이미 전 눈물 흘렸어요. 좀 웃겨가지고. 네. 야, 네. 자, 진정할게 할게요. 더 불러줘 하시는데 여기 사실 방음이 안 돼서 못 불러요. 뭐, 뭐 더 불러. 절대 고음이 안 돼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시끄러울까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아이패드 사랑하는 아이패드 저 겁니다, 여러분. 네, 엑시 거예요. 66점 드릴게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66점이다.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아, 뭔가 재밌는 사연 없을까? 어, 강래용 님이 여기 이상해, 점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그런 재미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 컨텐츠 자체가 우즈그박스가 약간 이상한 브이앱이에요, 약간. 그죠. 그,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루이 선배님의 산책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요. 나는 제자리 걸음, 너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나는 제자리 연락은 시진인가 봐. 내 맘은 시진인가 봐. 너가 아니면 계속 일이 있잖아. 죽어 사는데도 바빠서 다 귀찮아. 어쨌든 간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 여유로워 너와 하던 싸움은 없어. 대충 입어도 너의 눈치 안 보내는 길이 평화로운 휴식이 되어 날 녹이고 we just go with the flow. 룸메랑 이따 야식을 드신다는데 야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too much. 너가 없는 지금 내 춤을 더 too much. 아 이거 됐어. 뭘 드실 때는 무조건 냠냠냠냠냠 되고 싶어요. 냠냠냠냠냠 그거 먹고 싶어요. 냠냠냠냠냠 답이 없어요. 다음 컴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저희 진정하고요. 어. 다시 우주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남동생이랑 싸운 지 1년 돼서 아직까지 한마디 안 해서 너무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풀어줄 노래 좀요. 아니, 어떻게 1년을 싸우셨죠? 대화가 필요하라는 곡. 아, 아, 너무... 아, 정말... 아, 이거 정말... 아니에요, 옛날... 멤버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절대 막 이제... 어른 뭐 약간 나이가 들어서 옛날 노래를 아는 게 아니라요. 좋은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옛날 노래가 거의 다 좋아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
그 자두 선배님 얼마 전에 슈가맨에도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바닐라 어쿠스틱이라는 분들이 부르신 새로운 버전의 대화가 필요해도 있어서. 아니 저는 자두 선배님의 대화가 필요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들어봐요. 좀 시대를 맞춰야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항상 대화를 많이 해야. 진지한 대화를 이제 동생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오해나 그런 어색함들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뭐 대화가 안 되면 조심스럽게 요즘 편지 잘 안 쓰잖아요. 편지 같은 거 써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하나뿐인 가족인데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근데 원래 형제가 됐던 자매가 됐던 많이 싸우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언니랑 엄청 싸웠어요. 이제 1년이나 좀 대화를 안 하신 거면 정말 대화가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를 서로 얘기 안 했지도 어느덧 1년째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실증이 나셨네. 우린 실증 안 나잖아요. 저희는 실증 그런 거 없죠. 우린 대화를 많이 하니까. 사실 제가 맨날 이 방 찾아오거든요. 언제 찾아왔어요? 저 맨날 새벽에 찾아와서. 은서가? 은서가 맨날 이제 엑시 저거 이제 뭐 들어오거나 이런 엑시 인기척을 들면 은서가 자는 척을 하더라고. 자요 요즘. 언니 자요. 언니 자요. 눈 감아요. 야 어떻게 그래 엑시 심심해 찾아오냐. 자요 언니. 은서. 아 은서가 네 요즘 연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은서가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리고 어제 은서가 자는 줄 알고 제가 은서야 자는 척하지 마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서야 자는 척하지 마 진짜 놀아줘라 자 자지 마 이랬는데 은서 꼼짝도 안 하는 거여서 너 진짜 자? 너 자꾸 그걸 간지럽힌다 했어요. 발가락을 이렇게 간지럽혔어요. 근데 자는 거여서 진짜 자나? 그래서 진짜 자나 보다 하고 누워있는데 알죠? 사람 심리라는 게 옆눈으로 봤는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는구나 해서 은서야 나, 너 사진 찍는다 자는 거 이러면서 사진 찍었는데 안 일어나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로 자는 거였더라고요. 아 은서가 좀 피곤하죠. 학교 아침에도 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침에 또 은서 기특한 게 저 깰까봐 엄청 조심조심 학교 가는 모습이 물론 저는 깹니다. 깨지만 조심스럽게 학교 가는 모습이 약간 엄마 마음도 들고. 그럼 밥도 차려주시나요? 엄마 마음이면? 밥은 제가 해주면 은서가 그걸 먹고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은서가 그쵸? 학교 가는데 인정. 좋지 않아요. 그 우주미키가 친해질 수 있는 노래 그럼 대화가 필요한 번 더 들을까요? 우주미키가 친해질 수 있는 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근데 되게 요즘은 많이 친해졌다고 최초로 친해진 연예인 아닌가요? 그래도? 최초로 번호 교환한 연예인. 그쵸. 번호를 처음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 근데 진짜로 거의 데뷔하고 맞아요, 처음으로 맞아요. 약간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연예인이 그 도현씨랑 유정씨일 거예요. 맞아요 아마. 맞아요. 그 도현씨랑 유정씨랑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도현씨랑 그 VM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막상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서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VM은 좀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정도로 어색하면 진짜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설아 흥하자. 감사합니다. 설아 신비주의인가요? 저 어디가 신비주의죠? 저는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또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미친 듯이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를 진정시킬 노래 추천해주세요. 근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연 좋아. 이런 느낌 있는 사연. 밤마다 그거 있잖아. 그거 그 햄스터 나오는 그 뭐냐 아나 OST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았나? 햄토리? 햄토리. 방가방가 햄토리. 그거 OST. 방가방가 햄토리. 완전 오랜만이다. 햄토리 아닌데? 아 그거는 아니 잠깐만. 햄햄아 그거 뭐였지? 없는데 햄토리 치니까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패스. 그러면? 햄토리 진짜 완전 추억의 햄토리. 방가방가 햄토리 진짜 귀여운데. 햄토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햄토리한테 해바라기 씨를 줘보세요. 뽀뽀를 좀 해주세요. 꺼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햄스터 그 교실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 뽀뽀해주다가 이렇게 물렸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좀 무서워요 햄스터가. 그렇다고요. 햄스터도 너 무서울걸? 너 커서? 네. 네. 자, 엄청 오 빠르다. 하트가 170. 5,000 아, 100 뭐야? 이거 봐. 20, 100, 1000만, 10만. 그만하세요. 그냥 이런 바보 같은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요. 100. 네, 근데 네, 패스. 네. 170만. 네, 그러면 너는 내 코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줘.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이지? 교실이 너무 추워요. 교실에서 들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추우면 히터를 드셔야죠. 노래를 들면 따뜻해지나요? 노래 대신 히터를 트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네, 저희는 해주는 방송이니까 네. 노래를 튼다고 따뜻해지거나 막 노래를 듣는다고 갑자기 더운 날씨가 시원해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럼 기숙사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요. 추워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면 듣기 좋은 노래 추. 그럼 에어컨 끄세요. 끄시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네. 추천을 드리죠. 에어컨 추울 때. 아 그래요? 때. 그러면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해지는 아,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너무 춥다. 그럼 더 춥죠. 그런가? 그러네. 그럼 따뜻.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좋다. 옛날 노래야.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그 노래 제목이 핫 뜨거든. 진우션 선배님들 맞나? 어 이거 맞아. 아 원다이 선배님. 진우션 선배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네 전화번호 그게 진우션 선배님들. 그 노래 익숙하네요. 그 저 초등학교 때 그 노래를 춤 많이 췄거든요. 그 노래 예전에 나 틀어줬었잖아요. 아 또 옛날 여러분 뭐든지 레트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오리지널. 네, 정말 더워졌네요. 저희도 더워졌어요. 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사연 갈게요. 러비라는 분이 얼굴이 빨개지네요. 와 덥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야하게 읽으세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얼굴이 빨개지네요. 이렇게 읽으셔야죠.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제대로 읽어주세요. 오해 네. 소재가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네. 빨개지네요. 빨개지네요. 호흡 썩지 않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잖아요. 아, 여름장이 저희 왔는데.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달려왔어요. 근데 정말 여기 끼고 싶은 지금 자리 여기 깔짝깔짝. 네, 네. 여기 들어오세요. 특별 출연을 특별 뭐예요? 할까요? 이거 여기로 보면 너가 보일 수 있어. 아, 자 게스트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자 이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언니들한테 배우세요. 아 네. 언니가 더 말 잘하는 거 알죠? 아니요. 여름 씨 반가입니다. 서라님 오늘도 와이드 팬츠?
화이트 팬츠 아니라 오늘 핫팬츠. 네. 어, 핫팬츠? 핫팬츠. 자, 네. 여름이가 지금 와서 적응 못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온 아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옆방에서 네. 듣고 있었는데 아,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아니요, 너무 신나 보이길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네. 찾아왔어요. 시끄러워서 온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하면서 피하고 있고 그래서 싸이 세상 시점 김연경과 추서적의 노래방 18번 패스. 네, 패스. 여름이가 그럼 노래 추천 한번 해줘. 아, 그러니까 여름이가 그러면 네. 사연을 읽고 노래 네. 추천해 주면 돼요. 아. 이거 꺼졌어. 참고로. 왜 꺼졌어? 몰라. 10대를 대표하는 노래 추천. 10대? 10대 우리의 10대? 여름이 맞히자고. 넌 생각 안 해 주대. 그러니까 여름이가 생각해서 틀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너 이제 여름이가 지금 설사니까 최근까지 10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10대였을 때 이제 대표였던 곡. 저는 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과연 지금 어리잖아요. 핫했던, 과연 여름 노래. 제가 더 궁금하네요. 어린 노래는 뭘까? 우리는 약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진짜? 틀리나? 틀려. 틀리면 아, 그치. 이거였어요. 저희 때 핫했던 노래. 맞아 맞아. 어 이거 통한다 통한다. 우리도 또 찾아. 아 이거 우리 어 아 그렇지 안나네. 저 뮤직비디오 보고 울었었거든요. 아 나도 울기까지. 아 진짜로. 아 우와 two three four. 바다처럼 무서진 내 맘. 따라 불러요. 우리처럼 사랑을 사랑. 같이. 숨만장이 거지라시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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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ay goodbye. 누가 다시 다가도 못할 것만 같았던 나 생각과는 다르게 저 그렇게라고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나는 무대에 다 멈췄나. 허밍인데 걸어봐도 잊을 수 없잖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게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볼 수조차 없어 애태운 곳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 번 돌아가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 모기가 웽웽거리면서 짜증날 때 짜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모기가 웽웽 모기가 웽웽거릴 때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해보신 거죠? 근데 모기 못 잡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행히 저 맞아요. 제일 잘 잡는 제일 잘 잡을 것 같은데 나도 못 잡아요. 모기 진짜 어렵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뭐가 있을까요? 오 깜짝이야. 누구야? 아, 은서 아니 이건 뭐야? 은서 들어와요. 은서 들어와요. 은서 세탁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세탁기 탈수 누르는 거 까먹었을 때 들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은서 일로 와. 세탁기 탈수 아, 두 번째 게스트 까먹었을 때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네. 점점 미소가지는데 여기 10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은서 씨 은서 씨 저 혼날 짓 하나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뭔데요? 그 이거 올려야 돼요. 그 뭐냐 근데 뭐 방송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뭐냐 이게 그 곰 이게 사연을 듣고 해결해주는 컨텐츠지만 탈수 누르는 거 까먹었을 때 저희가 어떤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될까요? 정말 제가 탈수를 까먹었었죠. 저희 또 많이 까먹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빨래라는 노래를 그러면 이적 선배님 좋다 빨래를 해야게 있어요. 재밌다. 이정 선배님 비싸신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저희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진짜. 노래 제대로 불러주세요. 날래를 해버렸어요.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노래 아 노래를 목소리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좋다. 이게 가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 빨래를 그거에 비유한 거잖아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빨래에 비유한 건데 네.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읽어주세요. 지금 설아 누나 매력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죽은 거라서 읽을 수가 없지만 매력 넘친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매력 넘치는 설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뭐든지 갑자기 하는 거예요. 흰 양말 더러워져서 짜증날 듣는 노래 이것도 이거 빨래 이 노래 추천합니다. 같이 아까 설아니가 제 양말 더럽다고 복합된 거죠? 네 그랬거든요. 그 웬만하면 흰 양말 사시지 마시고 검은 양말 사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아 제 동생이 한 살인데 울 때마다 들려줄 수 있는 노래 없을까요?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여름이 지금 나가고 싶었는데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아, 여름에도 추천을 맡기자. 여름이 그랬으니까. 근데 한 살 사실 한 살 애기한테 자장가 들리는 그 자극적인 음악 그러니까 자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사운드 빵빵한 음악 틀어주면 안 좋잖아요 청력에. 직접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비송 같은 거 아니면 직접 자작곡을 만드시는 건 어떠세요? 자작은 엄마가 손근데요. 네 이상한 자장가였고요. 네. 제가 조만간 한번 써볼게요. 네 울지 마가야 제목. 네. 아, 요즘에는 아기들한테 동화책을 음을 붙여서 많이 읽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오, 좋다. 제가 팀장. 진짜? 아 그래요? 팀장님이 우주한테 불러주는 거 신기하다. 팀장님이요? 네. 길을 믿기. 혹시 우주 울지 않았어요? 으아! 갑자기. 네. 우주 역시 멘탈이 강해요. 아 벌써 역시. 네. 그게 될 아이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아이는 저희 유명하죠. 뭐, 회사 거의. 팀장님의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저희 때문에 우주라고 네. 저희 이름을 따서 우주입니다. 소녀시대 선배님들 중에서 좋은 최애 노래 추천해달래요.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도 좋은 게 너무 많죠. 진짜요? 별별별 소녀시대 선배님 저 디스하시는 건가요? 별별별 이렇게 부른 아니, 적이 아니 왜냐면은 없는... 이 노래를 언니랑 저랑 알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그 주말마다 회사 쉬는데 노래방으로 연습하러 갔잖아요. 저 이 노래 부른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언니랑 저랑 이거 예약해놓고 딱 앞에 서가지고 제가 그 파트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딱 마이크 유선 마이크 딱 들고 한 주씩 불렀던 거 기억 안 나서 이거까지 했잖아요. 하나 나 한 적 없는데 열대라 나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 파트는 설아니가 했어. 별들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별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설아니가 했었고 그 뒤에 첫 소절을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 아 진짜 기억을 왜 못하실까? 이런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정말 서운하네요. 소중한? 미치겠다. 아 맞다 오늘 아무리 좀 답답도 네가 보이지 않아 Oh babe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단어 때문에 엄마랑 드라이브 할 때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우와 여기서 포인트는 어머니도 좋아하실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랑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노래? 그거 들어주세요. 몰입하셨네요. 뭐예요? 저희 엄마가 또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서 장윤정 선배님의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꽃. 그 노래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뭐냐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진짜 많네. 아 맞아 이 노래 어 알아요. 지금 요즘 같은 날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 굉장히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시끄러움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저도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음악을 틀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 같은 거 틀면 엄마가 짜증을 내세요. 시끄럽다고 운전 안 해야 된다고. 어디서 못 만나다가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가볼게요. 네, 여름이 이제 도망치듯 네, 도망치듯 가네요. 여름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녹음 시작한 지 46분이 됐어요. HC. 네, 한 시간 채우죠. 46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네, 뭐죠? 엑시 언니의 트로트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쵸 그쵸 트로트 노래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저는 뭐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제가 복면가왕에서도 불렀었던 당돌한 여자요. 아니 그거 말고 Another Another? Yes? Another song please. 당돌한 여자 말고 나 뭐 많이 부르지? 아 저 그 서울탱고요. 서울탱고? 방실이 선배님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노래는 아니에요? 아 그런 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좋아하지만 서울탱고는 완전 제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탱고랑 서울탱고랑 당돌한 여자 꼭 부릅니다. 사실 제가 복면가왕 나가기 전에 곡 그거 상의할 때 이 노래랑 당돌한 여자 둘 다 보냈었는데 당돌한 여자가 돼가지고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 붙이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었고요. 아, 눈물 날 것 같아. 네. 네. 자. 그렇고 네 은서의 질문 잘 받았고요. 은서 언니 출연해달래요. 저요? 아 근데 오늘은 엑시와 설아의 축구 박스니까요. 설아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아니 이 노래 생각나서 갑자기. 갑자기 네. 생각나서 그런 거지? 네. 아 콧물 나올 뻔했네. 응? 그건 저희도 모르겠네요. 네. 무슨 질문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아 엑시 누나 곤지암 봤어요? 봤죠? 아 곤지암 얘기 넣어. 왜? 무서워. 곤지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무서웠습니다. 저는 무서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호러퀸이기 때문에 곤지암 정도는 정말 평온하게 봤어요. 네. 허세. 허세 소정이었고요. 네. 허세 좀 부렸고요. 네 다음. 내가 사실 돌돌돌 떠봤어. 그날 밤에 잠 못 잤어. 대형마트에서 장 볼 때 들을 노래. 대형마트에서 장 볼 때 들을 노래? 그 있잖아요. 장 볼 때 노래 들으세요? 마가 이 노래. 뭐지? 이거 아침에 화장하면서 뭔 노래 들어요? 화장하면서 여자분들 화장하면서 노래 많이 듣지 않아요? 저도 네.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 또 화장이 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빠르게 되는 거. 근데 언니도 항상 화장할 때 노래 듣는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화장할 때 노래 듣는 거. 그래 근데 요즘 화장을 잘 안 해서. 근데 노래를 아, 많이 뭐 샤워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 말리거나 아니면 뭐 등등할 때 노래를 항상 늘 듣는 편이긴 한데 딱히 무슨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그냥 제 플레이리스트 그냥 쭉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 맞아. 노래를 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은서가 설아랑 엑시 보면 생각나는 노래. 뭘 고민하시는 거죠? 또 자는 척 하네요, 좀. 또 자는 척 하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서가 요즘 틈 만나서 자는 척 한다고. 안 좋은 습관이 들었어요. 제가 발까지 간지럽히는. 그쵸 엑시와 소배 진여자 진여자가 네. 뭐죠? 진여자가 아니라 홈걸.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홈걸 한번 듣고 가죠. 홈걸스. 맞아요. 이게 이 그 홈걸이 진짜 집순이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순이신 분들 이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이거 진짜 띵고 감사합니다. 여자들끼리 세게 한번 붙잡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 세게 한번 여자 친구들 여자가 짱이나 짱이나라는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 이제 하트가 270. 사연 이제 사연 안 올려주시는데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시 씨. 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또 대학생이 있으니까. 은서야 듣고 있지? 네네 네, 일어났네? 아까 자고 있었죠? 네. 대학교 통학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피곤? 아 지나갔다. 아 잠깐만. 아아 화내시지 마시고. 아 아니요 화낸 거 아니에요. 아아아 화내시지 마시고 진정했어. 아네 대학교 통학 김대웅님께서 대학교 통학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아픈데 아플 때 위로가 되는 꼭 추천해주세요. 네? 그니까 대학교 통학할 때 아프고 대학교 통학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대학교 통학할 때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또 아프고 막 지치는데 그럴 때 이제 들을 만한 노래를 추천해 달래요. 은서 씨도 뭐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이선희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노래죠? 제이에게라는 노래. 몇 살이세요? 많이 속였지. 86이요, 86. 자 제이에게 그러면 대학교 통학할 때 제이 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아, 요즘 이선희 선배님한테 푹 빠졌어요. 아 그쵸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죠. 바람꽃이라는 스치는 바람에 제이 이 노래도 저희 엄마가 좋아하죠. 어머님들이 좋아하셨죠. 저희 엄마도 그 노래방 가면 이거 부르세요. 제이 제이 스치는 바람에 스치는 바람에 제이. 어 목소리 진짜 좋으셔. 그대 모습 보이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오늘도 조용히 이거 약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대 좋아요. 그리워하는 제이 지난밤 꿈속에 제이 만났던 모습은 심취했네요. 서라 언니 아름다운 강산을 마지막 곡으로 이제 갑자기 아름다운 네. 강산이요? 예. 아 아름다운 강산을 은서가 듣고 싶대. 너 몇 살이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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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우주쿠박스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 정신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재밌는 우주쿠박스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약간 아무 말이나 하고 약간 좀 정신이 없었던 거는 저희가 너무 업돼가지고
그리고 왔고요. 아 진짜 덥다. 네 진짜 덥네요. 이 방이 좀 더워요. 네 또 조만간 우주크 박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 강산 또 저희가 재밌는 주크박스로 찾아갈 거니까요. 주크박스 명 뭐냐 명쾌한 해답을 못 드리더라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피처링 은서 재채기 네 그렇고요. 네 다음 우주크박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사연 많이 많이 생각해 두세요. 네 탈수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탈수 같은 거 햄스터 쳇바퀴 그리고 세탁 탈수 까먹었을 때 네. 등등 이런 정말 특이한 사연들 너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도 노래 많이 많이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불금인데 또 네 너무 파이팅해서 노시고 열심히 노시진 마시고요. 네 조심히 노시고 네 조심히 노시고 네. 또 항상 늘 힘내시고 저희 우주소녀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비앱 끊고 또 뭐 할 거예요? 비앱 끊으면? 비앱 끊으면 자야죠. 지금 7시 57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일찍 자야 미녀돼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은 네. 은서가 추천해준 이선희 선배님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아 엑스였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안녕. 잠시만 좀 텀 봤어요. 야 언니 그거는 아 목 아파. 자. 에바 people, listen, yeah. X right here. Nice to meet you. EDM 버전인가요? 조인이 형. 아 진짜 더러워. 불러주세요 은서씨. 파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하트 300만 감사합니다. 실바람도 불어와.